안녕하십니까. 세계 태권도 본부의 이동수 국기원장입니다. 우선 이 행사를 주최하신 이동규 회장님, 김선 이사장님, 장기봉 감독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현재 회의 출장 중이어서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몹시 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유상은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크기와 분위기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제 선진국을 넘어서 문화강국 코리아로 세계 속에 코리아의 신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근래 들어 한국 시니어 스타협회와 함께한 행사에서도 한복을 입고 함께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노력해봤습니다. 특히 부산 백스코 두리마루에서 개천전 행사 때 우리 북기원의 태권도 시범단과 함께 한복 변찬사를 알리는 데 일조했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국기원은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태권도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중요한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이처럼 우리 국기 태권도도 세계 속에 한국의 이미지를 심는 데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 속에 접어든 세계 속에서 우리 액티브 시니어들이 새로운 시니어 신한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정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 평소 존경하는 우리 권성동 우리 대표님과 또 대표님께서 명예회장으로 취임, 또 김철수 상임고문님과 함께 남상의 고문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